어허. 와. 와. 오. 나 편집 잘하잖아. 어이 꽈뚜루 편집 잘하는데? 이때 좋았는데. 1일 1영상 가능했어. 편집을 맨날 내가 하니까. 근데 언제 와? 어? 완료됐다는데? 뭐야 씨. 아이 우리 스트리머 맨날 저래 어쩜 좋아? 면 불기 전에 후딱 가죠. 꽈루 반갑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큐리얼 꽈루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팬카페에 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설빙. 여러분 설빙 아시죠? 뭐로 유명합니까? 설빙 바로 빙수로 유명하죠. 빙수. 근데 설빙에 짜장면을 판다? 떡볶이를 판다? 뿌슝빠슝 삐슝뽀슝? 놀랍게도 제가 지금 별로 배가 안 고파서 이렇게만 시킨 거지 뭐 파는지 알려드릴게요. 지점마다 다릅니다. 점바점이에요. 지금 설빙에 있는 사이드 메뉴가 붕어빵 뭐 이런 건 그렇다 쳐, 크로플 이런 건 그렇다 쳐, 베이컨 크림 스파게티, 노제 스파게티, 매콤 눈꽃 볶음밥, 퉁퉁 짜장, 고구마 피자, 불고기 피자, 쌀떡볶이. 얼티기가 없는 사람들이죠. 여튼 근데 굉장히 신박한 도전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시켜봤고요. 설빙 짜장면과 설빙에서 파는 떡볶이 먹방 해보겠습니다. 야 근데 면이 다 뿌란. 일단 먹기 전에 가격 킹성비 체크 안 할 수 없죠. 4,800원, 떡볶이 3,900원. 4,800원, 3,900원. 그냥 뭐 그냥 그래. 한번 먹어봅시다. 일단 궁금하니까 바로 먹어보죠. Let's dig in! 광고 아니고요. 내 돈 내 산인 점 알려드리면서 냄새는 좋아. 준내 맛있어. 나의 착각일 수도 있어.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뭐지? 아니 왜 맛있지? 이 말이 돼? 설빙 사이드 맛집이라고? 사이드 맛집이어도 짜장면이 맛집일지 몰랐지. 이게 왜 맛있냐면 지금 배달이 온 지 좀 됐어요. 근데도 안 불었고 면이 되게 쫄깃해. 그리고 춘장이 되게 진해서 너무 맛있어. 비주얼은 솔직히 개별로야. 완전 불량식품 막 같거든요? 근데 너무 쫀득한데? 춘장이 진해서 좋아. 나는 물탄 짜장 느낌이 없고 완전 꾸덕꾸덕 그 자체예요. 도바씨! 일로 와봐요. 개웃긴데 이거? 이 웃기는 짬뽕일세? 아까 불었다고 나 개빡쳤는데 감점이야 감점! 뜯기 전까지만 해도 불었다고 막 개빡쳤었거든요 나? 아 요놈 웃기네. 떡볶이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 기대 안 할 수가 없다. 버거인가? 이거 뭐 제 뇌피셜 아니라 롯데리아 사각새우 버거가 실제로 제 영상이 올라간 후에 진짜 판매율이 높았대. 그 구독자인 롯데리아 알바생 분들도 사각새우 버거가 매번 품절이 났다. 내가 봤을 때 이거 올리잖아? 설빙 짜장면 주문 개 들어와. 진짜로. 와 진짜 맛있다. 뭐지? 그 중국집에서 시키는 짜장보다 퀄리티는 당연히 떨어지는데 고급진 짜파게티의 맛이야. 이 쌈마의 맛이 있어. 먹다 보면 기름기가 좀 많거든요? 고춧가루 뿌려 먹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일단 면이 이게 우동면인지는 몰라도 되게 쫀득해. 소스도 너무 꾸덕하고 진해서 나는 진짜 굴 안 치고 짜장면 계속 시켜 먹을 것 같아 진짜로. 맥칠이 과뚜루 없이 떡볶이 안 매워요? 떡볶이에 대해 얘기 좀 해드릴게요. 일단 쌀떡! 전 쌀떡 팝니다. 밀떡도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거는 그 님들이 아는 엽떡, 심전 그런 떡볶이 맛은 아니고 시장 떡볶이 뭔지 아세요? 저 망원동 살았을 때 망원시장에서 되게 자주 먹던 그 되게 쫀득하고 안 매워. 제가 진짜 맵찔이거든요? 아 킹받는다. 완전 내 돈 내 산인데 칭찬만 하네. 어떡하냐 얘들아. 넌 깔 게 없어. 너무 맛있어 생각보다. 나 광고 줘. 설빙이 잘못한 것 저게 사이드 메뉴입니다. 설빙은 설빙의 사이드 지점을 하나 봐야 돼. 설식 뭐 이런 걸로 봐야 돼. 설식 설분식 뭐 이런 거 봐야 돼. 설빙 부계정 만들어.
설빙 팬계정 만들어. 아니 이렇게 잘 만드는데 이걸 사이드로 처박아놔. 꽁꽁 숨겨둔 누가 먹어 이걸. 아 웃긴 놈들이네. 혼자 먹긴 좀 빡세고, 예를 들어 둘이 밥을 먹어. 짜장이랑 뭐 로제 파스타든가 뭐든가 이렇게 시켜 음식을. 후식으로 빙수를 먹어야 돼. 그니까 설빙은 빙수가 아니라 이걸 메인으로 해놓고 빙수를 사이드로 빼야 돼 이제. 왜냐면 당연히 사람 심리가 빙수집인데 짜장을 팔아? 뭔 개또라이 같은 발상이야? 안 먹어 이러잖아. 이거를 메인으로 빼놓고 빙수를 사이드로 넣어놔. 이제 빙수는 증명했잖아 맛있는 거. 난 진짜 처음 한 입 먹었을 때 생각보다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 단점이 있다면 그거지. 가격이 조금 비싼 거. 일반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 시켜도 한 5,000원 정도 하니까 떡볶이도 한 2,000원대로 낮추고. 설빙 가격 낮춥시다. 내고왕 짜장면 3,800원, 떡볶이 2,500원. 설빙 본사에서도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나름 잘 만들었는데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없네. 지금 궁금한 사람 개 많아. 그러니까 간고지 말고 가격 낮춰. 싸가지 없다고 생각해? 아니 내 말이 정답이야.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밥 먹을 때 비싼 거 돈 아까워서 잘 안 시켜 먹어. 소비자 입장에서 3,800원이다? 그러면 나 사 먹을 것 같아. 그럼 브랜드 가치가 낮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만들어놓고 안 팔리는 것보단 낫죠. 기껏 열심히 맛있게 심지어 맛있게 만들어놓고 안 팔리는 게 더 웃기지. 생딸기 설빙 11,900원, 빙수가 만 원이 넘는데 이런 거라도 좀 싸게 해줘야지. 양은 어떻냐면 실제 짜장면 가게에서 먹는 거보다는 작아요. 잘 드시는 분은 이거에 뭐 사이드 하나, 떡볶이나 이런 거 하나 시키시고 느끼하니까 꼭 고춧가루 꼭 뿌려 드시고, 아니면 뭐 혼자 드실 거면 이 정도 적당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단무지 안 주네. 설빙 단무지 줘. 누가 짜장면을 단무지를 안 줘. 양파도 없고 단무지도 없고. 이거 이쯤 되면 설빙 볶음밥과 파스타가 궁금해질지도. 만약에 이 영상이 조회수 50만이 넘는다, 설빙 볶음밥과 파스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튼 오늘 설빙에서 나온 짜장면과 떡볶이 먹방 해봤는데요, 진짜 웃기는 놈들입니다. 가성비 별로 없지만 맛은 있었다. 솔직히 저 준내 까려고 시킨 거거든요. 근데 맛있어 자꾸 먹게 됩니다. 별점 5점 만점에 3 드리겠습니다. 3. 가격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낮춰주면 3.5. 오늘 먹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꼴루. 설빙 솔직하게 짜장면 주문량 오르면 광고 하나 주자.